영수 씨. 예, 예. 네, 어머니. 문 닫어, 빨리. 왜요? 너희 남편 여행 내내 운전하느라고 피곤했을 거 아니야. 자기도. 네? 얼굴이 샛노래 같고 아주 보기가 안쓰러워 죽겠구만. 아이고, 참. 그놈 회사가 뭔지, 신혼여행이 뭔지. 예, 이것도 맞아 빨아라. 어미야. 아, 네, 어머님. 부르셨어요, 어머님? 새기고 일 고만 시키고. 별로 시킨 거 없는데, 어머님. 내 말 아직 안 끝나서. 아우, 죄송합니다, 어머님. 고소방네 가서 인사드리고 오라고 하라. 고모네를요? 고소방이 복수 결혼하는데 큰 도움을 줬는데 어디렇게 인사를 안 드려. 가서 정중하게 감사하다고 인사드리고 오라고 하라. 네? 와, 놀래? 아니, 그래도 쟤를 어떻게... 이 복수, 일어나기만 해봐. 죽었어. 나만 부려먹고 혼자 낮잠을 자? 두고 보자, 이 복수. 얘, 너 뭐하니? 어머니. 뭐해? 아, 아니에요. 아, 저 행주 빨고 걸레 빨고 솥단지 닦고 계속 앉아있었더니 허리가 계속 아파서요. 아, 운동 좀 하고 있었어요. 고까지 까 하고 아파? 아이고, 너도 참 걱정이다. 아파요, 어머니. 알았어. 얼른 이 남편 깨워. 왜요? 너는 단 한 번이라도 내 말에 그냥 네 하고 들으면 안 되니? 할머니께서 너희 고모 댁에 인사 다녀오라고 그러신다. 고모님요? 뭐? 고모한테? 너를 데리고? 왜? 어, 왜 복수씨? 그러지 말고 가자. 나 오늘 하루 종일 집에 있었더니 심심하단 말이야. 나가자. 나 심심해. 아, 근데 고모 뭐 좋아하셔? 우리 그거 사가지고 가서 인사드리고 놀다 오자. 어? 왜? 저 그럼 아버지 어머니 고모 댁에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어, 그래, 그래. 어? 아이고. 왜요, 어머니? 아니야, 가서 잘하고 와. 걱정 마세요. 저 그럼 가자. 아유, 걱정돼, 정말. 가서 사고나 치지 말아야 될 텐데. 하늘에 맡기자고. 너는? 아, 우리가 어쩔 수 없잖아. 들어오셔. 일단 고기는 그렇게 하고 생선은 도미, 조기, 병어미너, 전어 그렇게 살아. 아, 대하하고 홍합, 소라, 갑오징어, 돌문어 사는 것도 잊지 말고. 나물은 총 다섯 가지야. 고사리, 도라지, 미나리, 숙주. 그리고 우리 집에서는 무나물을 올린다. 국산인지 아닌지 정확히 보고 사. 수입산 사다 올리는 거 조상님들께 예의 아니야.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도 다섯 가지 정도는 해야 하는데 부추는 거라고 함부로 고르지 말고 제일 좋고 비싼 재료로 사와. 예로부터 제수연금을 흥정도 하지 말라고 했어. 무조건 가장 좋은 걸로, 가장 비싼 걸로 사와야 한다는 얘기야. 나가서 괜히 알뜰 떤답시고 이것저것 흥정하고 깎고 그러지 마. 그것도 조상님들께 예의 아니야. 네, 어머니. 그리고 과일은 대추, 밤, 사과, 배는 기본으로 하고 다른 과일 세 가지를 더 사와. 하나하나 잘 보면서 어디 긁힌 데는 없나, 어디 모양새가 이상한 데는 없나 잘 봐야 돼. 너는 내가 유난을 떤다고 속으로 흉글지 모르겠지만
돌아가신 네 시어머니께서는 제사 때면은 한 달 전부터 장을 보러 다니셨어. 하루는 과일 사오시고 하루는 생선 사오시고 하루는 꽃값만 보러 다니시고 북옷 하나 고르는데도 여러 날을 고민하셨지. 그때는 너무 유난을 떠신다고 생각했지만 나도 이 나이 먹고 보니 어머님 하신 행동이 하나도 틀리지 않았다는 생각이 든다. 너도 명심해. 나 유난 떠는 거 아니야. 그리고 떡은 내가 연락해 놓은 데가 있으니까 네가 가서 직접 보고 김 기사랑 같이 찾아오기만 하면 돼. 너는 왜 또 대답을 안 하니? 네?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면 또박또박 대답 좀 해봐. 혼자 뭘 생각하는 거야? 아니요, 어머니. 너무 많고 어려워서 메모 좀 하느라고요. 우리 때는 아무것도 안 적었다. 그냥 어른이 말씀하시면 그 자리에서 듣고 그대로 행했지. 유학까지 갔다 오니까 그거 하나 못 해서.